집에서 왜 까치발로 걸어요? 아랫집에 아기 재우는 초보 아빠가 있으니까요. 사진 거는 걸 왜 미루세요? 시험 앞둔 수험생이 있으니까요. 기타는 왜 안 치세요? 내일 면접인 청년이 자고 있을까? 긴급 기진 속보입니다. 강한 흔들림에 아래층을 먼저 생각하는 층간 대리사 이웃 간의 새로운 사랑법입니다. 긴급 지진 속보입니다. 강한 흔들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지진 속보가 나왔습니다. 다음 해당하는 지역은 강한 흔들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진동이 해당 지역에 전해질 것입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 스튜디오에서도 그 여진으로 감지되는 흔들림이 느껴졌는데요.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포항의 북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도 어디서 발생했는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지진을 느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금 흔들리고 의자가 흔들리는 걸 느꼈는데요. 아마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왔네요. 경북 포항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그 경주에서 발생했던 지진이 5.8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거의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